바람 피우는 것도 황당한데 유부남을 100명? 네, 믿어지시나요? 실제로 영국 런던에는 유부남 100명과 관계 맺는 게 목표인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기네스 리. 이름도 기네스예요? 네. Hi, I'm Gwyneth Lee. I'm a widow. I'm 45 years old. I'm looking for a no strings attachment relationship and having an affair with a married man for me suits both of us. 앉아 있는 것도 약간 킹 맞는데 이렇게 딱 앉아. 이게 지금 어필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근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기네스가 처음부터 이런 마인드를 가진 건 아니었어요. 예? 그녀에게도 보수적인 유교 거래 시절이 있었는데요. 평생 한 남자랑 백년해로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28살 연상에 3번 결혼한 이력이 있는 석유재벌 로버트였어요.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기네스는 로버트와의 결혼 전 두 가지를 약속받습니다. 네. 로버트, 우리 결혼 생활에 절대 없어야 할 게 두 가지 있어. 바람, 그리고 이혼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을 두고 바람이라니. 난 당신 뿐이야.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네네. 일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는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출장 다니면. 어이없는 게 가는 공항마다 여자가 있었대요. 공항마다? 아까 막 농담처럼 나라마다 여자친구 한 명 있다 이런 농담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항마다는 처음 들어봤어. 와, 나도 진짜 전 세계 다녔는데 축구 중계하러. 아, 많이 다니셨죠? 저는 정말 건전한 사람이에요. 기네스는 망연자실하다 못해 배신감에 들끓습니다. 그렇지. 기네스가 로버트에게 따져 묻습니다. 역겨워. 어떻게 이딴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아니,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이, 뭐. 나한테 네 번째 이혼은 없어. 그만해. 어지러워지러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바로 이제 무릎을 꿇어야 사실 용서가 될까 말까인데 지금 입이 열려있다고 그냥 말을 하네. 배신감에 몸서리치던 기네스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복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바람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복수심에 불타오른 기네스는 기혼자를 위한 데이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근데 사이트에서 나디금 이름을 발견해요. 네.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아, 징그럽다 진짜. 공항마다 있는 여자로 모자랐는지 기혼자 만남 사이트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었고요. 이제 그녀의 복수에 목표가 생깁니다. 남편보다 내가 더 많이 만나야 되지 않겠어? 유부남 100명과 만나서 바람피워야겠다. 이걸 대결으로 가는 거예요? 기네스는 기혼자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난 유부남들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리비에라 비치에서 유부남 보석상이랑 칵테일도 마시고 뭐 멕시코 리조트에서 유부남 사업가랑 주말도 보내고 파리에서는 전용기가 있는 유부남과 에펠탑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야, 부창 구수네. 그죠? K-드라마가 충분히 자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직 멀었네요. 더한 건 남편 로버트 또한 알고 있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렇게 기네스의 목표가 코앞이던 2008년 로버트가 암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럼 복수 대상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 복수가 끝났네요. 그쵸. 기네스가 복수할 대상은 사라졌지만 이제 그녀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죽음으로 싱글이던 기네스는 스스로를 난 이제 자유계약의 몸을 가진 선수 FA 라고 칭하면서 더 많은 유부남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젠 자가발전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네요. 목표 없이. 아니 근데 처음에는 맞바람을 위해서 이런 거니까 기혼자를 만나고 다닌 건데 지금 본인이 싱글 됐잖아요. 근데 왜 굳이 또 기혼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네. That's a great question, I think, because I mean, I'm not out there stealing my girlfriend's husbands. That's 100% not what this is about. An arrangement or an agreement with their spouse. I've met men and said, listen, my wife knows I do this. I have a budget for it. She's gone off sex or she's never liked sex. More than one man I've been with has said that having an affair with you has made our home life so much more relaxed. That's taken the pressure off the wife.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남들 좋은 일까지 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기네스가 관계를 맺은 유부남은 100명을 한참 넘은 상태인데요. 아, 초과 달성했네. 기네스가 유부남들과 첫 데이트를 할 때 꼭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대요. 바로 별거나 이혼이 목적이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분류는 하지만 그 어떤 부부의 결혼 생활도 깨지 않는 게 철칙이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죠? 무슨 뭐 인질극 버리는 사람들이 아이들은 안 건드려.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돈 훔쳐도 나는 가난한 사람 돈 훔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세상 넓다. 목표를 떠나가지고 굳이 남의 남자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